자 여기 영화에서 많이 봤던 곳이죠 예, 바로 미국의 국방성입니다 자 뭐라고 불러요 펜타곤이라고 부르죠 펜타곤이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각형이란 뜻이에요 보시면 오각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펜타곤에서 미국 군대에서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미국의 안보와 전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펜타곤을 배경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여러분 책의 39쪽이죠? 자, 문번 연습할 차례입니다. 분사구문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분사구문은 때, 뭐, 원인, 이유, 조건, 양보, 뭐, 이런 부대 상황, 이런 여러 뜻이 있었는데, 자, 이런 분사구문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다음과 같이 풀면 됩니다. 그 해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분사구문의 주어를 찾아야 됩니다. 주어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이 주어지만, 명시된 주어가 없다면 주절의 주어와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분사구문을 바꿀 때, 주어가 일치하면 생략한다고 했죠?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찾은 주어와 분사를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데, 주어가 뭐뭐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능동으로 해석되면, 그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 즉, ING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능동의 분사구문이 된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주어가 뭐뭐 당한다, 이런 식으로 수동을로 해석이 되면 그 분사구문은 과거 분사, 즉, PP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동의 분사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원칙대로 문제를 풀다 보면 분사구문이 나온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틀린 부분을 바르고 붙이는 문제죠. 자, 1번부터 봅니다. 1. s i n g from a distance, the huge rock looked like a human face. 자, 방금 전에 설명해드린 방법을 쓰면 이 문제는 정말 쉽죠. Singing from a distance. 자, 이 부분이 분사구문인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주어가 없으니까 의미상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와 일치한다는 얘기죠. From a distance는 멀리서란 뜻이니까 Singing from a distance, 멀리서 보면 The huge rock looked like a human face. Look like는 마치 뭐 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니까 그 거대한 바위는 마치 사람의 얼굴처럼 보였다. 자, 여기서 singing from a distance를 잘 살펴보면 그 거대한 바위는 멀리서 보여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 거대한 바위는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니까 수동으로 해석되죠? 그럼 당연히 현재 분사 seeing이 아니라 과거 분사 seen이 되어야겠죠? 정답은 seeing을 seen으로 고쳐서 seen from a distance로 수동태 분사구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접속사가 들어간 절로 바꿔보면 when it was seen from a distance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때 it은 주절에 나오는 the huge lock을 받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분사구문으로 고쳐볼까요? 접속사 when을 없애고 주어가 일치하니까 it도 없애고 was를 빙으로 고치면 되는데, 뒤에 seen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오죠? 빙이 나오고 과거 분사가 나오면 이때 빙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결국 남는 것은 seen from a distance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2번으로 갑니다. seen from the distance, the huge rock looked like a human face. 2. This did, he appeared to be satisfied. 자, 2번은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this라는 분사구문의 주어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this did. 자, 분명 이 부분이 분사구문이 되는데, 현재 분사도 아니고 과거 분사도 아닌 동사의 과거형 did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틀렸죠? 자,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지는 것, 즉, 끝내지는 것이니까 과거 분사인 done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this done.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정리해보면, This done.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he appeared to be satisfied. appeared to 부정사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의 뜻으로 seem to 부정사는 뜻이 같죠? 그리고 be satisfied는 만족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는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This done을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한번 바꿔보면 자 그런데 바꿀 때 시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t h 가 끝난 것이 그가 만족해 보인 것보다 먼저 발생했으니까, 자, 그가 만족해 보인 것이 어피얼드로 과거니까 일이 끝난 것은 그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를 써야겠죠. 그래서 had been done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as this had been don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분사구문을 고치면 역시 this as 없고 그다음에 this 는 그냥 살려두고 그렇죠? 주어가 다르니까. 그다음에 시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료 분사구문을 써서 This having been done.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런데 역시 having b e e n 생략할 수 있으니까 This done. 이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이 문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그래서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는 만족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This done. He appeared to be satisfied. 3. Being a fine day, I went out for a walk. 자, 3번 같은 문제는 정말 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첫 보니까 분사구문의 주어가 없죠. 그럼 주절의 주어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주절의 주어가 i 니까 Being a fine day, 나는 좋은 날이다. 자, 이상하죠? 내가 좋은 날이 아니죠. 날씨가 좋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날씨를 나타낼 때 우리는 빈칭 주어 it을 썼죠. 그래서 정답은 being 앞에 빈칭 주어인 it을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it being a fine day. 이런 식으로 고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t being a fine day. 날씨가 좋아서, I went out for a walk. go out for a walk 하면 산책하러 나가다. 이런 의미니까, 날씨가 좋아서 나는 산책하러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분사금을 역시 절로 바꿔보면, as it was fine day. 이런 식이 되죠. 자, 이것을 다시 분사금 고치면, 그쵸? as 없애고, 자, it 주절의 주어는 아이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it을 그냥 놔두고 it being a fine day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사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를 경우 그 분사구문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독립 분사구문.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 봅니다. 날씨가 좋아서 나는 산책하러 나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It being a fine day, I went out for a walk. 4. Having read the book it was thrown away. 자, 4번입니다. Having read the book. 책을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책을 읽는 것은 사람이니까 주절의 주어인 이시 이분사구문의의미상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내가 책을 읽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의미상의 주어를 I라고 한다면 주절의 주어도 I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it was thrown away. throw away 하면 내던지다, 팽개치다 이런 얘기죠. 자, 동사 throw는 throw throw thrown 요렇게 불규칙 활용합니다. 자, 그런데 it was thrown away. 자, 수동태가 됐으니까 그것은 내팽개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b y m e 가 생략된 것을 생각을 한다면 it was thrown away by me. 그것은 나에 의해서 내팽개쳤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이것을 i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야 되니까 능동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 threw it away.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thrown away를 I threw it away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Having read the book. 그 책을 읽은 후에 I threw it away. 나는 그것을 내패기 쳐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Having read the book. I threw it away. 5. Knowing not the road, I lost my way. 자 5번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척 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자 나의 위치가 이상하죠. 분사구내 부정은 분사 바로 앞에서 나이나 네버를 넣으면 되니까, knowing not the road가 아니고 not knowing the roa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그것입니다. 자 주어가 없으니까 주절의 주어 I가 분사구내 의미상의 주어란 얘기죠. 그러니까 not knowing the road, 나는 길을 몰랐기 때문에. I lost my way. lose one's way 하면 길을 잃다. 이런 얘기니까 나는 길을 잃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정리 하면 길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길을 잃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분사구문을 절로 고쳐볼까요? As I didn't know the roa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Not knowing the road, I lost my way. B, 1. I did not know what to do. I stood still. 자, 비번은 접속사를 쓰지 말고 한 문장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분사구문을 써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 번부터 보면 I didn't know 나는 몰랐다. What to do 무엇을 할지 몰랐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문장은 I stood still. 여기서 still은 정지한,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이니까 stand still하면 가만히 서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I stood still. 그래서 과거니까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 이두 문장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무엇을 할지 몰라서 혹은 몰랐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as I did not know what to do, I stood stil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접속사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고쳐야 되죠.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not knowing what to do I stood sti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한번더 해석하면, Not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I stood still. 나는 가만히 서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Not knowing what to do, I stood still. 2. He sat down to rest a little. He had walked a long way. 자, 2번입니다. He sat down. 그는 앉았다. To rest a little. Rest는 쉬다. A little 조금 이런 뜻이니까 조금 쉬려고 앉았다. 다시 말해 잠시 쉬려고 앉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He had walked a long way. 이렇게 나왔죠. 그는 먼 길을 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Had walked는 과거 완료죠. 쉬기 전에 계속 걸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두 문장을 연결하면 그는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잠시 쉬려고 앉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 as를 쓰면 되겠습니다. As he had walked a long way, he sat down, to rest a littl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분사구문을 고치면 되겠죠. 자, had walked로 시제가 과거완료입니다. sat down의 시제인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서니까 완료분사구문 즉 having walked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having walked a long way, he sat down to rest a littl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죠. Having walked a long way.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He sat down to rest a little. 그는 잠시 쉬려고 앉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게 풀리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Having walked a long way. He sat down to rest a little. 3. The agreement was signed. All were satisfied. 자, 3번은 조금 복잡합니다. The agreement was signed. Agreement는 협정, 계약. 동의, 합의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협정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리고 sign은 서명하다 이런 뜻이니까 The agreement was signed. 그 협정이 서명되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All was satisfied. 여기서 오은 대명사로 모두, 모든 사람들이 런 얘기니까 그리고 be satisfied는 앞에서도 배웠죠? 만족하다 이런 얘기니까 All was satisfied. 모두가 만족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두문장연결을 보면 그 협정이 서명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했다. 이런 의미로, as the agreement was signed or was satisfi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을 분사문으로 고칩니다. 자, 주어가 다르니까 the agreement를 생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the agreement being signed. 협정이 서명되었기 때문에 all was satisfied. 모두가 만족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때 being은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했기 때문에 그 협정이 서명되었다. 이렇게도 말이 되죠. 자, 그러니까 as all were satisfied, the agreement was signed. 이렇게도 되겠죠. 자, 이것을 역시 분사구문을 고쳐보면, 자 역시 주어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어가 다르니까. 자, 그러면 all being satisfied, 모두가 만족했기 때문에 the agreement was signed. 협정이 서명되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두 가능한 답이 되겠습니다. The agreement being signed, all were satisfied. all being satisfied the agreement was signed 4 he died at the age of 90 he left a large fortune he died at the age of 90 그는 90세에 죽었다 he left a large fortune fortune은 재산이란 뜻이니까 그는 큰 재산을 남겼다 자이두 문장을 연결하면 그는 큰 재산을 남기고 90세에 죽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죠. 접속사를 쓰지 않고 두 문장을 연결해야 하니까 he left a large fortune을 분사구문으로 고쳐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주어가 두 문장 모두 he니까 he를 생략하고 left를 l e v i n g 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즉 leaving a large fortune 정리하면 he died at the age of 90 l e v i n g a large fortun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남기고 90세에 죽었다. 자, 정답 들어보고 C번으로 갑니다. He died at the age of 90, leaving a large fortune. 자, C번 할 차례인데요. 1번부터 8번까지는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문제고 9번부터 16번까지는 복문 혹은 중문으로 고치라고 했으니까 분사구문을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다시 바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야, 정말 C번 문제 정말 많죠. 자, 16번까지가 있는데. 자, 하지만 제 강의를 잘 들으면서 풀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그럼 같이 풀어 보죠.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C 1 As he was rich, they envied him. 자, 1번부터 봅니다. As he was rich. 그는 부유했기 때문에 they envied him. envy는 부러워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들은 그를 부러워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에서 종속절인 as he was rich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고칩니다. 자 일단 접속사 as 를 생략하고 자 그리고 주어인 he 가 주절의 주어 they 와 다르죠.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니까 he 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was 를 b i n g 으로 바꾸면 he being rich they a n v i e d hi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쳐도 되지만 다르게 고칠 수도 있겠죠.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일치시켜서 분사구문의 주어를 생략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장의 주어를 히로 통일을 시켜보죠. 그럼 주절을 히가 주어를 시작하는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he was rich, he was envied by them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분산을 고쳐 봅니다. 그러면 being rich, he was envied by them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두 가지 답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being rich, they envied him. Being rich, He was envied by them. 2. It had rained all night and the road was muddy. 자, 2번입니다. It had rained all night. It은 날씨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All night은 밤새도록 이런 뜻이니까 It had rained all night. 밤새도록 비가 와서 And 그래서 The road was muddy. Muddy는 진흙투성의 이런 얘기니까 길이 진흙투성이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길이 진흙투성이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문장을 분사구문을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를 보면 it과 the road는 서로 다르니까 주어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즉, 독립분사구문 그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제가 각각 had rained와 was로 시제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완료 분사구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it having rained all night the road was muddy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정말 쉽게 풀리죠? 자, 정답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면 It having rained all night. 밤새도록 비가 내려서 the road was muddy. 길이 진흙투성이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죠. It having rained all night, the road was muddy. 3. As I had no money with me, I could not buy it. 자, 3번입니다. As I had the money with me. 나는 수중에 돈이 있었기 때문에 I could not buy it. 나는 그것을 살수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나는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것을 살수 없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분사음을 고치겠습니다. 접속사 as 생략. 그 다음에 주어나 아이로 일치하니까 역시 생략합니다. 그러면 head를 having으로 고쳐서 having no money with me. I could not buy i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이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도 no라는 부정어가 있는데. 분사공을 부정할 때는 분사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no having money,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no는 분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money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having no money,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다시 들어보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Having no money with me, I could not buy it. 4. The robber took out the dagger.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로 고쳐보죠. 자, 접속사 인도없앱니다 자, 주어는 the lover, he 역시 같은 사람이니까 the lover를 생략하긴 하는데 이때 주절의 주어를 he 대신에 the lover로 바꿔 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만약 또라버를 그냥 생략해 버리고 주절의 주어를 he로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분사구문을 고쳤을 때 he가 강도를 얘기하는지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죠. 자,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절의 주어를 the robber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죠. Taking out the dagger, the robber threatened to kill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강도는 단도를 꺼내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Taking out the dagger, the robber threatened to kill her. Five. It was cloudy, so they took their umbrellas with them. 자, 5번입니다. 클라우디는 날씨가 흐린, 구름이 많이 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It was cloudy. 날씨가 흐렸다. So, 그래서 They took their umbrellas with them. 자, 여기서 take는 뭐뭐를 잡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가지고 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umbrella, 우산이니까 They took their umbrellas with them. 그들은 우산을 가지고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날씨가 흐려서 그들은 우산을 가지고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it was cloudy를 분사문으로 바꿔봅니다. 자, 일단 접속사 so를 없애고요. 주어를 살펴봐야겠죠. 양쪽 절의 주어가 it, they 서로 다르니까 날씨를 나타낸 빈칭 주어 it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면 it being cloudy, they took their umbrellas with the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씨가 흐려서 그들은 우산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더 정답을 들어보겠습니다. it being cloudy, they took their umbrellas with them. 6. As I was tired, I could walk no further. 자, 6번입니다. As I was tired. 나는 피곤했기 때문에 I could walk no further. 자, further는 거리의 의미로 더 멀리 이런 뜻도 있고 정도의 의미로 그 이상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no 플러스 비교급하면 더 이상 뭐뭐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not any 플러스 비교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 보면 I could walk no further. 나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as I was tired. 자,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죠? Being tired. I could walk no further.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Being tired, I could walk no further. 7. As the book had not been read for a long time, it became dusty. 자, 7번입니다. As the book had not been read. 그 책이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얼마 동안?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it became dusty. dusty는 먼지투성이의 이런 얘기니까요. 그것은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봅니다. 그 책은 오랫동안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s the book had not been read.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고칩니다. 자, 일단 접속사 as 생략합니다. 주어는 the book. 주절의 주어 it과 같은 것을 지칭하니까, 자, the book을 생략하는데, 이때 주절의 주어 it 대신에 the book을 써야겠죠. 그 이유는, 자, 앞에서 설명한 4번과 같습니다. 자, 이제 동사를 분사로 바꿔야 하는데, 자, 시제를 조심해야 합니다. 종속절의 시제가 head나 bin으로 과거 완료니까, 주절의 시제인 became보다 한 시제 앞서죠? 그러면, 완료 분사구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Having been read, 이렇게 되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역시 부정어 not이 있으니까 부정어는 분사 바로 앞에 위치를 시켜서 자 답을 정리를 해볼게요. Not having been read for a long time, the book became dusty.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쉽게 풀리죠. 자, 문제가 쉽게 풀리면 기분이 상당히 좋죠. 자,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면, Not having been read for a long time, 그 책은 오랫동안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The book became dusty. 먼지투성이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Not having been read for a long time, the book became dusty. 8. If we speak generally, the climate of Korea is ideal. 자, 8번입니다. Generally는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니까 if we speak generally.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the climate of Korea is ideal. 클라이밋슨 기후죠. 아이디어는 이상적인 이런 얘기니까 한국의 기후는 이상적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속절인 이프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먼저 접사 이프를 생략하고 그다음에 주어를 보니까 이프절의 주어는 위, 즉 막연한 일반인을 가리킵니다 자, 이처럼 주어가 막연한 일반인인문장일 경우에는 자, 이것이 분사구문이 되면 의미상의 주어를 생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사구문을 무슨 분사구문이라고 그랬죠?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if, 생략, 위 생략, 그 다음에 동사 speak를 speaking로 바꾸면 되죠. 자, 그러면 speaking generally, 이런 구문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은 무인칭 독립분사구문에서는 부사가 분사 앞으로 위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generally speaking, 요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general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냥 수거처럼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답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the climate of Korea is ideal. 한국의 기후는 이상적이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듣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Generally speaking, the climate of Korea is ideal. 자, 9번부터는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고쳐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을 문장으로 고칠 때는 해석을 잘 해보고 생략된 접속사와 주어를 살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동사 시제를 적절하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9번부터 보시죠. 9. Having breakfasted as usual, I fell to my work. 자, 같이 풀어 봅니다. Having breakfasted as usual. 여기서 b r e a k f a s t 는 아침 식사를 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as usual은 여느 때처럼 평소처럼 이런 뜻이니까 Having breakfasted as usual.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했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생략된 접속사는 주절을 마저 해석하고 난 다음에 찾아보죠. I felt my work. fall to 뭐 mama 하면 뭐를 시작하다. 이런 뜻이니까. I felt my work. 나는 일을 시작했다. 즉, 일하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자연스럽게 해보면.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한 후에 나는 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접속사 after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는 생략되었으니까 주절이 주어와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를 쓰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조심해야 됩니다. having breakfasted. 완료 분사 구문이니까. 자, 동사는 주절의 시제인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완료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after I had breakfasted as a user, I felt my work.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N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After I breakfasted as usual, I fell to my work. 10. Taken by surprise, he gave up the contest. 자, 10번입니다. 원래 take mom by surprise 하면 멍을 기습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것이 수동태가 되어서 be taken by surprise가 되면 기습을 당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taken으로 과거분사로 시작한 분사구문이니까 자,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그는 기습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유로 해석을 합니다. taken by surprise. 그는 기습을 당해서, he gave up the contest. 자, give up은 포기하다, 단념하다 이런 뜻이고요. contest는 경쟁, 경원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 경쟁을 단념하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는 기습을 당했으므로, 즉, 당했기 때문에 그 경쟁을 단념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유로 해석을 하니까 접속사 as를 써서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Taken by surprise는 빙이 생략된 수동태 분사구문이니까 as he was taken by surprise. He gave up the contest.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수동태 분사구문이 접속사절로 바뀔 때 수동태로 써야 한다는 거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As he was taken by surprise, he gave up the contest. 11 He was reading a newspaper. His wife knitting beside him. 자, 11번. He was reading a newspaper.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His wife knitting beside him. 자, 여기서 knitting은 뜨개질을 하다 이런 뜻의 동사로 이름절이죠. 그래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니까 T를 하나 더 붙여서 동사를 활용합니다. 과거 분사는 knitted. 현재 분사는 knit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beside는 뭐뭐 옆에, 뭐뭐 곁에 이런 뜻이니까. His wife knitting beside him. 그의 아내는 그의 옆에서 뜨개질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주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그의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부대 상황, 즉, 동시 상황을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때는 접속사 and를 써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is wife knitting beside him. 이 부분을 and를 넣어서 절로 바꾸면 되겠죠. 자, 시제를 맞춰야 되는데, 앞에 시제가 was reading. 자, 과거 진행형이니까 이것도 역시 과거 진행형으로 씁니다. He was reading a newspaper and his wife was knitting beside him.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He was reading a newspaper and his wife was knitting beside him. 12.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this is better than that. 자, 12번입니다.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컨디션은 조건 상태란 뜻이죠. equal은 같은 동등한 이런 얘기니까.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this is better than that 이것이 낫다. 저것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이것이 저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자, 이 부분은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죠 그러니까 접속사. if 를 써서 문장을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if, 자 주어는 분사 급례 의미상 주어인 other conditions 가 되겠죠. 그리고 being 이라는 단순 분사가 나오니까 시제를 똑같이 일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현재니까 아가 됩니다. 그러면 if other conditions are equal, this is better than th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듣고 십삼 번으로 가겠습니다. If other conditions are equal, this is better than that. 자, 13번도 12번처럼 주어가 서로 다른 독립분사군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the sun having 해나 달이 뜨다 소사오르다할때 동사 rise를 쓰죠? 뭐 활용하는 거다 알고 있죠? rise, lose, risen 이렇게 변합니다. the sun having risen, 해가 떴으로, 므즉 해가 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put out이 나오는데요. put out은 전등을 끄다 이런 뜻으로 switch off 이렇게 쓰실 때도 있고 화재를 진화하다 그런 실제로 타고 있는 불을 끄다 이럴 때 extinguish 이런 뜻이 같습니다. I put out the l i g h t 나는 전등을 껐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해가 떴기 때문에 나는 불을 껐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접속사 as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꿨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는 분사금내 의미상의 주어인 the sun이 되고 동사는 having r e s o n 즉, 완료 분사 구문이니까 주절의 시제인 과거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as the sun had risen, I put out the ligh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조심하세요. 자 다음 문제. As the sun had risen, I put out the light. 14. Supper ready, we went into the dining room. 14번. Supper ready. Supper는 저녁 식사. Ready는 준비된 이런 얘기니까. Supper ready.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으므로, 자, 여기서 서프와 so 레디 사이에는 원래 빙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생략된 것이죠. 자, 이렇게 독립분사구문에서 주격보어로 레디나 오버가 쓰인 경우에는 빙이나 해빙빈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e went in the dining room. 다이 o 룸은 식당이죠. 우리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서 우리는 식당으로 갔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유의 접속사 as를 써서 바꿔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 as를 쓰고 주어는 surfer, 동사는 생략된 현재 분사 being에서 주절과 시제를 일치시켜서 was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ready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정리합니다. As surfer was ready, we went into the dining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말 쉽죠? 자, ready는 형용사니까 절로 고치면 미동사를 앞에 보충해 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을 다시 한번 듣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As supper was ready, we went into the dining room. 15. There being no plants in the garden, the building itself looked rather dull. 1 5 There are being no plants. 는 명사죠. 식물, 초목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there being이 나왔는데 자, 이 형태는 자, 접속사 플러스 there 플러스 비동사를 분사금으로 고친 게 되겠습니다. 자, there being no plants in the garden. 정원에 식물이 없기 때문에 the building itself looked like d u r letter는 다소, 꽤 이런 뜻이고요. dir은 색이나 빛깔 등이 산뜻하지 않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uilding 다음에 itself는 주어를 강조하는 강조용법으로 그 자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해보면 그 건물 자체는 다소, 산뜻하지 않게 보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정원에 식물이 없어서 그 건물 자체는 다소 산뜻하지 않게 보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there being 이런 형태의 독립분사 구문은 접속사 plus there plus 비동사 형태에서 왔다 그랬으니까 자 그렇게 고치면 되겠죠? 여기서 접속사는 이유의 뜻이니까 as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there were no plants in the garden. The building itself looked a little dull.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As there were no plants in the garden, the building itself looked rather dull. 16. Weather permitting, I will start tomorrow.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6번입니다. 자, weather permitting, 자, permit은 허락하다, 허가하다 이런 얘기니까 Weather permitting, 날씨가 허락한다면 I will start tomorrow. 나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자, 날씨가 허락한다면, 즉 날씨가 좋다면 이런 얘기죠. 나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때 weather permitting은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런 뜻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독립분사군이 됩니다. 그러니까 if를 써서 바꿔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접속사 if 쓰고 주어는 weather가 되죠. 자, 그리고 동사는 3인칭 단수 현재니까 permi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f weather permits. I will start tomorrow.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날씨할 때 weather 앞에 정관사 더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If the weather permits, I will start tomorrow. 자, 우리가 지금까지 분사구문이 들어간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자, 복잡한 문제일 것 같지만 막상 풀어보니까 아주 간단하죠. 자, 쉬운 문제 들렸는데요 자, 이런 분사구문이 나왔을 때, 자, 분사구문을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꿀 때그 의미상의 주어를 찾고 동사 시제를 정확히 쓰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분사구문 고칠 때도 그 주어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시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런 문제를 예, 풀어서 열심히 풀어서 뭐 문장 전환 자유자재를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분사 구문이 뭐, 뭐뭐할 때로 해석을 하느냐, 뭐뭐 한다면을 해석을 하느냐, 뭐뭐 했기 때문으로 해석을 하느냐, 뭐 여러 부대 상황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잡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 를 시작하면 능동의 뜻으로 해석하고 과거 분사 를 시작하면 수동의 뜻으로 해석한다. 그것만 확실히 알면은 예, 독해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보다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문 연습으로 가겠습니다. 자, 장문연수 1번입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으므로 나는 그를 아주 잘 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같은 마을에 살았으므로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바로 분사구문으로 쓰는 것이 여러분 좀 힘드니까 자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일단 바꾼 다음에 그것을 분사구문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마을에 살았으므로 자, 이것을 절로 만들어보죠. 같은 마을에 살다. live in the same village. 이렇게 쓰면 되니까, 같은 마을에 살았다. 과거니까요. lived in the same villag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를 아주 잘한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I know him very well.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같은 마을에 살았으므로, 자, as를 써서, as I lived in the same village. 나는 그를 아주 잘한다. I know him very well.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분사구문을 고치겠습니다. 자, 접속사 as 생략합니다. 주어 일치하니까 역시 생략합니다. 그리고 동사를 lived. 자, 시제가 과거죠? 뒤에는 no로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다르니까 완료 분사구문을 써야겠죠. 그러면 having lived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having lived in the same villag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았으므로 having lived in the same village. 나는 그를 아주 잘 안다. I know him very wel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N Having lived in the same village, I know him very well. 자, 2번입니다. 네가 하는 말을 인정을 하지만 나는 아직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자, 여기서도 네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만 이 부분을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바꿔야겠죠. 자, 네가 하는 말, 즉 네가 말하는 것이니까 뭐뭐 하는 것의 의미를 가진 관계대명사 what을 써서 what you s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뭐뭐이지만은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 although를 쓰고 주어는 주저의 주어와 같으니까 I를 쓰면 되겠죠. 자 동사는 인정하다 즉, admit을 쓰면 되니까 네가 하는 말은 인정하지만 자 이것은 although I admit what you sa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는 아직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아직 믿험말수 뭐 없다는 still cannot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내가 아직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니까 believe it 을 보충해서 I still cannot believe i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죠. 네가 하는 말을 인정하지만 although I admit what you say 나는 아직 그것을 믿을 수 없다 I still cannot believe it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이것을 분사구문을 고치면 although 없애죠. 자그 다음에 I 일치하니까 없습니다. admit 을 이제 분사를 고치면 되는데, 자 이것을 분사를 고칠 때는 T를 하나 더 써주죠. 그래서 Admitting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죠. 네가 하는 말은 인정하지만 Admitting what you say. 자 나는 아직 그것을 믿을 수 없다. I still cannot believe i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봅니다. Admitting what you say, I still cannot believe it. 자 3번이에요. 푸른 언덕들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그 호수는 매우 아름답다. 자, 이 문제 역시 푸른 언덕들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 부분을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을 써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푸른 언덕들, the green hill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뭐뭐에 둘러싸여 있다는 be surrounded by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호수는 푸른 언덕들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자, 이유를 나타내니까 접속사를 as를 써서 그리고 그 호수는 the lake니까 As the lake is surrounded by the green hill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호수는 매우 아름답다. 여기서 the lake는 앞에 나오니까 그냥 주어는 is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it is very beautifu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를 해 보면 As the lake is surrounded by the green hills. it is beautiful.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분사음문으로 고쳐 보겠습니다. 자, 접속사, as 생략하죠? 그리고 주어, the lake i s 같은 거 얘기하니까, the lake를 생략하지만, the lake가 주절의 주어로 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is가 being이 됩니다. 근데 surrounded가 있으니까 being을 생략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은 surrounded by the green hills.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it is very beautiful. 이것이 the lake is beautifu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푸른 언덕들에 둘러싸이 있으므로, surrounded by the green hills. 그 호수는 매우 아름답다. The lake is very beautiful.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Surrounded by the green hills, the lake is very beautiful. 자, 4번의 문제를 보죠. 하늘 모양으로 판단하건대, 내일 비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자, 몸으로 판단하건대, 배웠었죠? 뭐가 있습니까? judging from이 있죠. 자, judging from은 일종의 무인칭 독립분구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옮겨보겠습니다. 하늘 모양으로 판단하건데, 하늘 모양은 the look of the sky. 이렇게 하면 되니까, judging from과 연결해서, judging from the look of the sk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내일 비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자, 비가 오다는 it rains를 쓰면 되는데, 미래니까 it will rain.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생각한다. I think를 더 붙여서, I think. It will rain tomorrow. 내일이니까 tomorrow를 붙여 주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 모양으로 판단하건대. Judging from the look of the sky. 내일 비가 오리라고 생각한다. I think it will rain tomorr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문장을 완성해 봅니다. Judging from the look of the sky, I think it will rain tomorrow. 5번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후 나는 텔레비전에서 야구 구경을 했다. 자 여기서 저녁을 먹고 난후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한 후에 접속사 after를 쓰죠. 그리고 주어는 나니까 I 저녁을 먹다는 take supper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저녁을 먹고 난후 after I take supper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저녁을 먹은 일은 야구 구경을 한 일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야구 구경을 한 것이 과거니까 저녁을 먹은 일은 과거 완료가 되야겠죠. 그래서 taken은 had taken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나누고가 되려면 after I had taken supper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나는 텔레비전에서 야구 구경을 했다. 자 이것을 옮겨 보겠습니다. 야구 구경을 하다는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이니까 watch a baseball game 이렇게 하면 되고요. 텔레비전에서 on televisio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텔레비전에서 야구 구경을 했다. I watched 과거죠. A baseball game on televisio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after I had taken supper, I watched a baseball game on televisio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분사구문으로 치면 되겠죠. 자, after 없애고요. 자, I 주어 그렇죠. 일치하니까 여기 생략합니다. 그다음에 시제를 봐야 되는데 한 시제 앞선 것이 보이죠. 그러니까 완료 분사구문을 써서 having taken을 써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죠. 저녁을 먹고 난 후에 Having taken supper, 나는 텔레비전에서 야구 구경을 했다. I watched a baseball game on televisio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Having taken supper, I watched a baseball game on television. 자, 이렇게 우리가 39쪽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 매번 수업을 마칠 때마다 하는 얘기죠. 자, 복습은 꼭 하루가 가기 전에 해야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도 철저히 해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뵙도록 하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